문종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승아, 이틀 전 허우가 병문안을 갔을 때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단종실록의 종기에는 움직이는 것과 꿩우기는 근기인데 사신을 접대하고 여러 운동을 다 해로움 없다 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꿩은 기름이 많아 상극으로 여긴데 매일 올렸고 등창에 농이 터지는 것을 귀하게 여긴데 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침으로 찔러서 그 독을 더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의원이 아니더라도 방서를 보면 나오는 것이라며 사업무가 기초의학 지식이라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문종사후 많은 대신들이 죄를 물어 죽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금을 잘못 치료하여 임금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미친데 전의감 청지교 강등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의관 전순위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 등 조선왕조 5대 임금의 질환을 치료했던 당대의 명의입니다. 3년 뒤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즉위하였고 세조는 이듬해 전순위에게 직접 벼슬을 내렸고 총애했으며 내의로 상후군에 이어 세조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직접 나눠준 노권인 좌익원종공신 1등에 노훈되었습니다.